제12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행사가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Federal Performing Arts and Event Center에서 열렸습니다. 주일 오후 화창한 날씨로 인해 한인의 날 행사 참석에 발걸음이 가벼워진 많은 참석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들어와 한인의 날을 더욱 빛냈습니다. 유스 심포니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동안 2시 30분부터 시작된 VIP 리셉션에는 이형종 총영사를 비롯해 밥 허세가와 신디류 하원 의원, 존 천 판사 등 많은 전현직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참석해 한인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4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장용석 씨와 셰리 송이 사회를 맡아 수고했으며 한인의 날 행사 12회까지의 자취와 1903년 하와이 도착부터 현재까지 한인 사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영상 관람이 있은 뒤 재향군인 회장 제리 레텔러가 백파이프와 함께 국기 입장을 했고 김영우 학생이 미국가를, 세런 하슬리가 애국가를 불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어 12회 한인의 날 홍승주 이사장과 김순아 대회장의 인사 그리고 이형종 총영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너무 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퀸이라는 애들이 여왕이 이제 구름을 다 가버리고 햇빛을 몰고 왔다 그래갖고 좋아했는데 애들이 잘 할 것 같고요. 그 퀸이라는 영국에서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았던 팀이래요. 이어 한인 사회에 큰 공헌을 한 핏 번 라이바워 킹 카운티 시의원에게 공로상을, 한인의 날 이사장으로 봉사한 오준걸 이사장이 수여했으며 유더베 클락 소렌슨 박사에게 신디류 하원 의원이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지난 11회 한인의 날을 위해 쓴 홍윤선 이사장과 큰 후원금으로 행사를 지원한 LG전자와 아토미 회사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2부 행사를 알리는 최선미와 벤지의 낭낭공주와 호동왕제의 다시 시작 퓨전 댄스 후 한국에서 12회 한인의 날 행사를 위해 시애틀에 온 퓨전 국악 그룹 퀸의 무대가 이어져 산뜻한 퓨전 한복에 국악기와 전기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옹해야, 청산리 벽계수야, 가야금 산조, 드라마 OST 메들리 등을 환상적인 배경과 함께 연주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권다양 선생과 함께한 아리랑 메들리는 전통과 퓨전이 어울리는 시간으로 청중과 함께 아리랑을 불러 흥을 돋구었습니다. 지승이 무용단의 교방춤과 권영민 군의 상모춤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어 퀸의 현대적인 국악 선보임으로 미션 임파서블, 비발디의 사계중 겨울은 국악기로 다이나믹한 현대 음악을 연주하며 콜라보레이션 피날레로 12회 한인의 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군인이 있어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It's my first time being at the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and I look forward to coming back next year. Thank you so very much. I'm Korean American, but this is my first time experiencing something like this, so it was really awesome to experience something like that. This is my first time here at the Performing Center, also. I gotta say, it's a very great experience.